뭐 시간이 사실 오바됐는데 지금 노래 안 부르신 분요? 제가요 딱 한 사람 소개할 분이 있어요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어요? 예예. 자 우리 종효수님 좀 나오세요. 예. 아니 노래가 아니라 잠깐 제가 축사. 1분만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 이분은 절대사를 저한테 준 양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라만. 이분은 보다시피 스님이죠? 네. 스님인데 전 재산을 저한테 기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재산이 많다고서 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도 저지만 우리 이창국 감독님 많이 도와줘야 되겠어요. 앞으로. 예? 예? 저 말고 이창국 감독님 도와주셔야지 앞으로는. 예, 도와주세요. 나는 잘 길고 잘 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이창국 감독님이 어려워. 예? 내 후배지만 그래도 내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창국 감독님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 저기 우리 후원 받는 대로 이창국 감독님 다 갖다 주세요. 예? 우리 이분은 종효스님인데 내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전 재단을 저한테 후원했다고 해서 모신 게 아니고 첫째로 박정희 대통령 고 유경수 회사님을 평생 업고 다니신 분이야. 24시간 동안 오늘도 그거 가보신 거 한번 봐요. 빨리 가봐요. 아, 내가 말로만 해도 안 돼. 이거 실증 보여야지. 업고 다니셔 평생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가봐봐요. 이리 가봐요. 이리 다 가봐요. 보따리를. 그래야 사람들이 알지. 보따리 갖고 나니까 다. 평생 업고 다니셔. 이런 양반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나라에 세상이 없지. 한번 지금 비디오 촬영 다 하고 있어. 세계로 나가. 네? 아니 평생을 업고 다니셔.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업고 다니셔. 여기 다 펴요. 야 봐봐. 이것을 저기 평생 돌아가실 때부터 업고 다니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네? 이게 이런 분이 드문잖아요. 등에다 업고 다니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신 거지. 오늘 행사가 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회사님 많이 나오잖아.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래서 예, 모셨어요. 한 말씀 하세요. 이 행사 축하 말씀하고 여태까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회사를 얼마나 존경했단 말이야. 하세요. 종효수님의 뜨거운 박수 같습니다. 종효수님. 오! 예, 보다시피 저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회 직프로 모두 새마을운동 그로부터 계속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후원하시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여기 불교 공부자 지도사로 또 이제 임명장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내 업고 다니면서 삼천 방방곡곡에 명탄 대찰 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먹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잘하면 같이 잘합니다. 그런데 또 차 이제 열차까지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먹고 다니고 이제 그 차 타면은 차 선반으로 나오면은 내 머리국에다 연결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이고 다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참 여기 영화 감독도 이렇게 아주 참 이창호 감독도 아주 참 앞으로 성공하시기를.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시기를 아주. 아니 우리 영화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유경수 여사님이 나오시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관련된 한국 말사람 육성법이 있는데 영화가 대박 안 나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불국사 스님입니다. 네, 경주 불국사 스님인데 아까 여기 임경주 가수가 또 나와가지고 내가 불국사 스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불국사 절 안에다가 직접 제재 설치를 하고 불국사 좋은 복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예, 불국사 이제 이 복원한다 어디 절에 어디 이러고 이제 시주한다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 동남아는요 불교 문화 빼보면 시체입니다. 전부 불교 문화입니다. 예, 문화재 복원, 문화재 보수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여기서 누구 어디 뭐도 원수지지 안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전부 불교를 모두 다 이루겠습니다. 예, 그걸 아주 좀 그래서도 내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구하지 않듯이 문화재 절대 이 불교에 대해서 뭐든 내가 기독교다 불교다 그것을 절대 예, 차별하지 말고
가지고 의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예, 국가 민족을 모두 통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아주 기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두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선물도 내가 한 두 권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도 연합장도 오고 많이 예, 힘차게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예. 자 그리고 막 저기 임경주 막 선생님 아직 노래 안 부르셨잖아요. 노래 안 부르셨을 때 나오세요. 임경주 선생님. 임경주 선생님 나오세요.